안녕하세요, 김명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캐나다 따뜻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5월 15일, 2022년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영상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좀 뜸한 것은 제가 좀 바빴고 개인적으로 좀 업데이트할 것도 있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고유가로 지금 많이 고통들을 받고 계시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금, 그리고 주식이 올 1월부터 1월 3일부터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그래프 이제 보시면요, 이게 12월 달 30일까지 이렇게 굉장히 그 최고점, 그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4800까지 갔다가 지금 4000까지 거의 20%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공포지수는 지금 100점 만점에 이제 12로 해서 Extremely Fear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는데요, 주식, 뮤추얼 펀드, ETF, RRSP, TSP 것들이 이제 거의 20% 지금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 두 개를 다 다루다 보니까 401k, 그 다음에 로스 트레디셔널 IRA, 백도어나 메가 백도어 401k 등을 통해서, 메가 백도어 로스 401k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쉐어들을 더 많이 이제 구입을 하셔서 이제 쌀때 이제 바겐 세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워낙 공포지수가 높고, 그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이 폭락하고 지금 재조정을 하는 이런 시기가 좀 굉장히 오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투자는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S&P 500 같은 거를 보시면 이제 최근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5월 중순, 그러니까 5개월, 6개월 동안 이게 4,800에서 4,023.89, 거의 15% 미니멈으로 이게 빠진 상태고요.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최저점을 찍었다가, 아니 모릅니다, 이게 더 폭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지금 이틀째 다시 이제 하는 중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게 주식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는 저 6개월 동안 14.7이 이게 녹아내렸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이제 3.35%가 녹아내렸고, 작년 5월에 비교해서는 이렇게 3.35%, 그러니까 1년치 상승한 것이 다 그대로 이제 다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5년 동안에는 68.9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때 완전 폭락했을 때 2304.92까지 완전 떨어졌죠. 이게 그냥 순식간에 뭐한40% 가까이 떨어진 건데요. 이렇게 해서 다시 그 올랐던 데까지 다시 오르는데 6개월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아주, 그러니까 지금 뭐 2015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상승한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했고요. 그게 지금 재조정 국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타 폭락장 노리기를 해서 이제 제 제목이 처음 이제 시작했던 제목이 QQQ인데요. 이 QQQ는 이제 S&P 500 지수를 3배로 레버리지 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작년 12일, 노벰버, 그러니까 11월 12일 2021년도에 82.73이었고요. 지금 공포지수로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31.63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7,255%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이제 2.8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6개월간에는 이제 51.07이 떨어져서 61.75%가 지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1월 6일 날 74.47에 구입을 이 주식을 이제 매입을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5월 중순에는 31.63으로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TQQQ는 이제 나스닥 100그 인덱스로 이제 하는데요. 아까 제가 SP 500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TQQQ는 나스닥 100 지수, 100 인덱스로
3배를 이제 레버리지 해가지고 여기 그 하늘색으로 이제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3배로 레버리지를 해갖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여기 토탈 리턴을 보시면 저기 TQQQ 마켓 프라이스가 이제 최근 이제 한달 동안에 -37%, 3개월 동안에는 -40, 6개월 동안에는 -52.91, 최근 1년 동안에는 56.08 하락하였고요. 이게 3년 동안에는 30%, 5년 동안에는 35.73, 그다음에 10년 동안에 40.84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락하는 마켓에서 TQQQ는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3배로 떨어지는 거죠. 저게 떨어지는 것보다 3배로 떨어지는 건데 지금 이 떨어지는 동안 SQQQ는 이제 이 TQQQ에서 반대되는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달 동안에 -37%가 떨어졌다면 SQQQ는 이제 37.21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타를 할 경우에 이제 떨어지는 날은 SQQQ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르는 날은 TQQQ를 구입을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게그 같은 날짜라고 할지라도 상승장과 하락장이 막 반복이 되고 서로 반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TQQQ에 아주 그 하락된 그 최저점을 보셨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입하게 되면 상승률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 TQQQ가 여기서 이제 지금 31불인데 여기서 이제 그 10달러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 이제 TQQQ도 이제 같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TQQQ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테슬라, 아마존, 애플을 11.09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9.04,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7.23, 그 다음에 아마존 5.31, 그 다음에 테슬라 3.67, 구글 3.40, 페이스북 3.17, 엔비디아 2.87, 그리고 시스코 1.58인데요. 이렇게 여기 하이라이트 칠한 부분은 저도 이제 개별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도 역시 TQQQ를 가지고 있습니다. SQQQ는 이제 인버트로 이제 3배,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이제 거꾸로 이제 가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게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주식이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30달러로 이제 올 1월 1일에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52.44까지 이제 많이 이제 65.69%가 증가했고요. 중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기간이 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31.17일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지난주에 52.44까지 상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최근 5년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상태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SQQQ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을 이제 하시다가 이렇게 막 이제 그 경기 침체나 이런 걸로 막 녹아내리면 단기간, 그러니까 하락하는 동안에 QQQ를 구매를 하시면 그게 이제 반등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에서 손해 보신 거를 SQQQ가 어느 정도 메꿔 주신다고 볼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3배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투자 리스크가 큰 상품인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 회사 매칭 뮤추얼 펀드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판단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12월까지는 굉장히 이제 그 ML Fidelity US Focused D1이라는 상품이 44, 그러니까 한 주에 44.03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에 상승률이 이제 26.9%였는데 지금 이 44.03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그 4월 30일 기준으로 -16.1%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26.9점 올랐고 올해 이제 -16이면 뭐 그래도 이제 올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보면 18.4%로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그래도 괜찮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4월 30일 기준으로 44달러였던 그 주식이 이제 쉐어당 이제 44불이었던 게 37불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4개월 동안 이제 14.87을 이제 손해를 보셨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1996년부터 만 불을 투자했을 때 2022년에 이 40년, 30년,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만 불이 345,791로 이렇게 34배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00달러를 이 하락장에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샀던 것보다 이제 7.97을 더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361.94의 가치니까 대략 한18% 정도를 더 싸게 쉐어를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공포장이 크게 두렵지 않으시고, 그리고 여윳 돈을 이제 뭐 회사 급여 이제 한 달에 일주일에 1,000달러 정도 받는다고 하시면 이거를 이제 더 이제 추가로 이게 부입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다시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쿠션이 돼가지고 뭐 시너지 효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연봉 7만 불을 받아요. 회사가 이제 3%를 매칭해주고, 이제 개인이 이제 3%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회사가 3%라면 개인도 3%를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추가로 이제 15%를 더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개인이 18%, 회사가 33%에서 21%가 되는 자기 연봉의 21%가 적립되는 그런 그 맥스 그 저기 RRSP를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이자가 하나도 발생을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가 그래도 2,100불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냥 이자가 0이라고 해도 이제 16.67이 이게 캐피탈 게인이 돼요.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뭐그 밸런스라고 해서 이제 평균 캐피탈 게인이 7%라고 가정을 했을 때 14,700불이 이제 그 7%의 이자를 그 캐피탈 게인을 거쳐서 투자 소득을 거쳐서 15,729로 되고요. 2년 차에는 32,000, 3년 차에는 55,567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 7만 불을 이제 그러니까 1년치를 모으는데 5년이 걸리죠. 그래서 74,724. 그래서 1년치를 모으는데 그 5년이 이제 이렇게 어그레시브라고 투자했을 때 5년이 되면 74,000불을 이제 모을 수가 있고요. 7년 차에는 118,110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 20대 중반, 이제 사회 초년생에서 이제 연봉을 받으면서 집을 살려고 하실 때, 7년 차까지 이제 만약에 이제 25세에서 32세까지 118,110불을 적립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홈 바이얼 플랜으로 생애 최초 주택 적금, 내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거 꺼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운페이 했을 때 이제 페널티 없이 RRSP에서 돈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제 경우를 이제 꺼내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부었던 게 2018년 12월 24일 이제 새 직장을 와가지고 이제 그때 붓기 시작한 건데 이제 그때 이후로 12.9%가 이제 그 소득률이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는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6%로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주요 지금 인터내셔널 뭐 US 캐네디언 마켓 그다음에 밸런스도 이렇게 막 섞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6%인데 만약에 완전 어그레시브한 걸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6.1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10%,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로 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마이너스 10.6%인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고 인플레이션 때문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게 그 뼈를 깎는 노력, 총 연봉의 18% 은퇴 연금 저축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드리는 얘기는 물론 이렇게 자기 급여에서 18%를 이제 떼버리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죠.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돈도 이제 그렇게 이제 모으려면은 이제 맥스로 이제 자기 이제 급여에 18%를 차감을 했을 때, 이게 돈이 빨리 상당히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35세부터 이렇게 18%로 시작을 했다면 65세인 30년 후에는 자기 연봉이 이제 하나도 이제 직급이 똑같은 직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7만 불이 이제 30년 후에는 12만 4천 불이 되는 건데요. 물가상승률 2% 연간 2%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이제 30년을 이제 연금으로 부었고 대략 이제 투자 소득이 이제 12.9%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9%는 이제 제가 이제 그 12.9%로 계속 지났을 때 그러니까 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로 가게 되면 더 이제 상승이 되죠. 왜냐면 이제 US 라지캡 에퀴리 같은 경우 3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년 동안 이제 18.4 정도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12.9라고 이렇게 했을 때뭐 괜찮은 이제 투자 소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35세가 65세가 되는데 38년치의 연금이 모이게 됩니다. 45세가 65세 된 45세부터 이제 지금 나이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모았을 때는 연금이 13년치가 있고요. 그러면은 78세까지 이제 쓸 돈이 있고 이제 그렇게 소진이 되는 거고요. 55세부터 65세까지는 이제 10년 동안을 돈을 모아봤자 연금이 이제 3.1년치밖에 자라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30대나 40대라면은 이제 20년을 바라보고 3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55세에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연금이 3년치밖에 안 모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급여 전체를 물론 이제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RRSP 룸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뭐 연금 아 그러니까 자기 소득을 뭐 100%를 이제 연금에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좀 캐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목돈이 없고 이제 연금을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이게 사실 이거 말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은퇴 자금을 캐치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 이민을 15년 차고요. 이게 이제 지금 올해 CPP의 맥시멈이 1253.59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690.97. 그러니까 저는 20년을 앞으로 더 근무를 해야 되는데 CPP가 지금 현재 55.12%,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CPP를 부은 사람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부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을 안 하고 이제 65세 은퇴했을 때 저의 캐나다 펜션은 690.97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60세에 리타이어한다면 442.22, 그다음에 70세에 은퇴한다고 그러면 981.17이 됩니다. 물론 제가 65세까지 다 일을 하면 지금 올해 받는 1253.59를 거의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연금이 1042.87. 제가 장애가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한 명당 264.53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이제 셋인 경우에는 이제 그 곱하기 3이 되고 1042.87에서 대략 한 2,000달러가 이제 디서빌리티니까 장애연금으로 나오게 되죠. 사망했을 시에 저희 배우자가 이제 제가 65세에 690.97을 받을 거를 제가 65세 이후라고 가정해서 414불, 그다음에 65세가 안 됐을 때 463.80,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 거기에 264.53이 추가되고요. 장례비로 이제 2,500불을 주게 됩니다. 2008년도에 이미 이제 캐나다로 넘어와서 이제 2011년부터는 이제 최고 이제 맥스를 다 부었고요. 2016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한 것을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캐나다 소득이 어느 정도 적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맥스로 이제 CPP를 붓고 있습니다. 은퇴 투자 소득 포트폴리오에서 왜 RRSP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GIS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연금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그 노인들에게 캐나다에서 이제 10년 이상 영주권자 이상으로 거주를 했을 때 지금 현재 1729.96 정도의 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캐나다에 40년을 살고 40년을 일을 해도 이게 CPP하고 OAS를 합쳐서 2000달러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불 정도로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RRSP나 이제 이런 것들로 TFSA 같은 걸로 계속 충전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더 많은 돈이 나오게 되는 12만 1700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저기 이자 캐피탈 게인이 12.1%로 떨어져서 그러는데 작년 12월에 이걸 봤을 때는 15만 불로 이게 찍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예상이 그 정도 투자 소득이 18% 정도 했을 때 이제 좀더 받는다는 얘기고, 이제 만약에 이자 캐피탈 게인 소득이 이제 떨어지면 아그어그 퍼센티지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 돈도 줄어들게 되죠. 제 골은 10만 5천 불에 세팅을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12만 1,700불을 1년에 받는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뮤추얼 펀드나 웰스심플 등에서는 RRSP를 스톡으로만 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젝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웰스심플은 거래 수수료가 없고요. 저희 제가 링크 초청 링크 보내드리는데, 이걸 이제 가입하실 때이 코드 S Z72SW S Snake Z Zebra 72 Snake W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코드를 넣으면 제 거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보너스 그렇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초청하게 되면 이제 저랑 이제 친구 초청을 하셔가지고 웰스심플 한번 가입해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그 앱도 까시고 그다음에 이제 해갖고 등록이 되시면 됩니다. 웰스심플은 이제 TD나 RBC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투자 리포트가 나오지는 않는데요. 일단 거래 수수료가 이제 TD나 RBC 같은 경우는 이제 살때 9.99불, 팔때 9.99불인데, 이거는 이제 거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참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CIPF, Canadian Investor Protection Fund에 이제 보험에 가입돼 있고, IIROC에 가입이 돼 있고, Regulated by Investment Industry Regulation Organization of Canada로 이제 다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웰스심플이 망하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소득을 아니 그 자기 투자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처럼요. 지금 캐네디안 그 마켓은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캐나다 거하고 이제 미국 거하고 반반씩 가지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 58.44, 주로 에너지 주다 보니까 이게 뭐 저기 별로 소득이 이렇게 뭐 미국 거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는데 뭐 10%,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게 오히려 올라가는 상태로 이렇게 8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8.44로 투자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미국 거는 이제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 125%까지 수익률이 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막 떨어지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37.45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캐나다 거하고 미국 거를 반반씩 섞었기 때문에 그래도 플러스로 이제 쿠션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기 2021년 12월 30일날 요날 다 팔고 이렇게 폭락했을 때 다시 똑같이 다 들어오면은, 만약에 지금 이게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지금 누가 이게 1월 3일부터 막 떨어졌는지 알았겠어요. 그래서 안 팔고 그냥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왕창 37.45 이렇게 떨어진 거죠. TFSA는 이제 2009년부터 이제 매년 5,000불씩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그 면세 그 투자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여기다가 이제 주식을 지금 현재 뭐 투자 TFSA 투자를 안 했고 2009년부터 이제 캐나다에 거주했다 그러면 지금 81,500불에 이제 룸이 있는 건데요. 81,500불 제 거하고 이제 81,500불 배우자 거를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 16만 3천불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계좌는 개인 계좌 열지 마시고 이렇게 TFSA 계좌를 열어서 이 한도에서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소득이 발생을 했더라도 이제 그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주식을 이제 뭐 개인 81,500불까지 요 한도 안에서만 하시면 세금 내지 않고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픈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뭐 저와 별도의 상담을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